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첫템은 지팡이 못 먹었으니까 곡궁 먹을게요. 아이템은 조개 나왔네요. 칼. 약간 템이 곡궁조개 BF라서 AP 딜러 쪽은 하기 힘들겠죠? 이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이거는 최대한 세게 내려고 해도 약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자를 봐줍니다. 그림자 장갑? 이러면은 이거는 베인 느낌으로 갈게요. 겹치지만 않으면. 일단 베인은 없는 것 같아요. 베인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두팀 정도 딱 겹치면은 순방은 하는데 한세명 겹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명 겹치면 안 가고. 지금은 아무도 안 가니까 혼자 가면은 베인이 한 마리도 없더라도 결국엔 떠요. 템이 중요해서 결국엔 뜨거든요. 이 판은 약간 베인 쪽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연패하실 때이 싸움꾼 이빗. 여기에 암살자까지 올려주면 좋은데 저 카직스가 진짜 한 마리씩 잘 잡아주거든요. 워익이랑 같이. 피 관리할 때는 얘네들이 좋습니다. 워익, 베인. 일단은 하위권 애들 정찰해주면서 질지 이길지 판단해줍니다. 근데 전부 다센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더센 워익을 올려줄게요. 20원이자 상황 괜찮아요. 지팡이 먹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곡궁. 근데 둘다 없네요. 갑바. 이 덱은 어차피 레오나도 삼성을 같이 노려주기 때문에 레오나한테는 그 그림자 거결도 되고 그림자 가고일도 되고. 매번 느끼는데 시즌5에는 연패 운영을 해도 피가 그렇게 많이 달지가 않아요. 78? 다음 턴에 맞아도, 최대 맞아도 68. 베인 사주고, 바루스 사주고. 피 4를 살렸어요. 피 4. 워윅. 회색 구슬, 이자 봐주고, 리롤 할게요. 60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리롤. 1원짜리 다 사고. 잠깐만. 잠깐만, 뇌가 멈췄거든요? 일단은 괜찮아요. 님들, 이따가 저 그림자 거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베인 할수 있어요, 아직. 겹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베인 할수 있어요. 일단은 조개를 찝는 게 맞아요. 조개를 찝어두면 베인 사고. 성배나, 일단 하나는 루난을 빼야 되니까. 성배를 하나 빼줄게요, 바로. 괜찮아요, 님들, 이거. 그리고 저 그림자 거결이 굉장히 좋아요, 이따가 후반에. 50킵 리롤 하면서 그냥 베인덱 갈게요. 이겨도 좋고, 져도 돼. 졌네. 괜찮아요. 레오나, 이성. 레오나. 워익은 삼성 안 봐줍니다. 레오나. 아이번 안 써. 1원짜리 사서 확률 더 높일게요. 레오나, 쓰레쉬. 한번 더, 여기까지. 아이템은 곡궁. 벨코즈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어야 돼, 무조건. 아. 벨트 먹을게요. 이거 지크라도 만들어야겠다. 1원짜리 사면서 계속 리롤. 리롤. 베인. 좋아. 1원짜리 사면서 레오나. 일단 여기까지. 쓰레쉬. 카직스 팔고. 이겨야 되는데, 이러면. 쓰레쉬 하나 팔게요. 이번 판 쓰레쉬 삼성은 못볼것 같고. 다음 턴에 레오나 찾아볼게요. 쓰레쉬 사고. 레오나. 한 마리만 더. 레오나. 베인은 안 뜨고 레오나만 뜨네. 이러면 이제 카직스랑 그라가스 빼주고, 레오나 올리고, 망각 받아주고. 리롤 조금만 더. 쓰레쉬 여기까지. 이 레오나한테 이 거인의 복수.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크 만들어주고. 저게 레오나가 딜이 되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 템을 주면. 잃은 피해를 비례해서 25% 고정 피해를 주는데, 앞라인 탱커들을 제가 시원하게 때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베인이랑 바루스가
때려주고 앞라인이 쉽게 녹아. 이제는 베인만 찾아주면 돼요. 바루스 리롤 하실 때 일단은 베인 중점으로 리롤을 하는데 레오나랑 쓰레쉬 바루스 이렇게 네 마리만 삼성작 해주시면 돼요. 베인이 삼성이 찍히면은 바로 랩업 해주시면 되고요. 베인 바루스 1원짜리 사주시면서 바루스 1원짜리 사고 그라가스 쓰레쉬 베인 베인 삼성 일단은 복원이 나왔으니까 그림자 복원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저게 지금 뒤집게 조개가 구원받은 자죠. 네, 구원받은 자 약간은 아끼고 다음 턴에 루난각을 한번 봐볼게요. 안 쓰는 애들 팔아주고 잠깐만 그림자 루난 안되고 그림자 지팡이 안되고 이러면은 그냥 조개를 먹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조개를 먹고 구원받은 자 베인을 하고 나머지 조개는 루난각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일단 쓰레쉬 붙이고 2연승이니까 레벨업 해주고 바루스를 하나 더 올려줄게요. 지크 성배 같이 받아주고 구원받은 자 만들어야 돼요. 레오나 삼성이고 바루스도 두 마리씩 들어가 있고 볼게요. 구원받은 자 베인 얼마나 센지. 일단은 공속이 지금 너무 느리긴 해요. 근데 데미지는 잘 박히는 것 같아요. 저 레오나도 앞라인을 때려주고 있어서. 근데 사실 딜량을 보면 바루스가 다 하고 있다. 레오나보다 딜량이 낮다. 베인이 전부 다 거결해서 나오는 고정피해 50원 유지해주면서 돈 모을게요. 그리고 이 덱의 장점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거의 무지성으로 하시면 되고 배치도 딱히 바꿀 게 없어요. 레오나 보세요. 거결 스택 쌓이고 평타 터지고 거결 스택 쌓이고 저기 이름 피해량 저기 800, 900 이런 식으로 쌓이죠. 이러면 베인의 루난 만들어주고 신비술사 나와주면 좋은데 라이즈가 나오면은 당장에 신비술사가 되는데 워익 자리에 라이즈 넣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랩업 할게요. 어차피 40원 이자 볼 수 있으니까. 창고에 쓰레쉬도 있고 베인 공속이 약간 느려서. 근데 고정 딜은 진짜 세게 박힌다. 이게 구원받은 자 베인이라서 데미지가 좀 세긴 하네요. 이거는 굳이 애쉬는 안 집을게요. 배치만 봐주면 돼요. 상대는 모데카이죠. 아직은 질 거예요. 아직은 질 건데 저 친구는 돈 다 썼죠. 우리 이거 사정찰 만들면은 그냥 이깁니다. 여기서 지금 쓰레쉬 6마리 바루스 6마리인데 8레벨에 들어갈게. 운 좋으면은 뭐 킨드레드 아이번 볼베 이런 애들을 넣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못 찾을 바에 차라리 그냥 리롤을 해서 쓰레쉬랑 바루스를 찾아준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리롤해서 일단은 약간 조금 돌려보면서 간만 봤는데 안 나왔네요. 라이즈 신비나 뭐 이런 거 조금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냥 땡 팔렙 가서 그냥 4신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쓰레쉬 하나? 이러면 그냥 리롤한다? 일단은 배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리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쓰레쉬랑 바루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라. 오케이 쓰레쉬 한 마리 남았죠. 이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 리롤 돌릴게요. 이겼네요. 바루스가 많이 나오면 같이 삼성 보고 일단은 워익 팔고 바루스 쓰레쉬 라이즈 일단은 신비술사 올려주고 이거는 바루스까지 찾기에는 돈이 너무 없어요. 그쵸? 이제는 랩업을 할게요. 돈을 모아서 이겨줄만한데? 레오나? 레오나? 와 미쳤다 레오나. 레오나 딜량 4200 고정피해 전부 다. 이거는 신비술사 넣어서 이겼다 진짜. 지금 약간 사정찰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근데 지금 바루스가 구원받은 자도 받고 있고 데미지도 잘 넣고
약간 신비술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자정찰보다는 신비술사 할게요. 이겨주나? 오케이, 이긴 것 같아요. 초밥 먹고 와서 8레벨. 아이템은 킨드레드, 가엔, 구원받은 자. 정소는 좀 별로고. 이러면 먹을 게 구원받은 자밖에 없네요. 육구원자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수 내리면. 그리고 어차피 랩업을 할 거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 하나 올려도 되고, 사정차를 써도 되고. 랩업하고 구원받은 자를 누구 주는 게 좋을까? 쓰레쉬가 가장 좋겠죠? 배치 조금 봐주고 쓰레쉬로 땡길래 위치. 오른쪽에 딜러가 많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왼쪽에 두면서 쓰레쉬 궁, 아펠리오스. 바로 실드 터졌죠? 어둠의 인도자 바로 잡아주고 보냈죠? 좋아요. 돈은 일단은 뭐 딱히 안 써도 될 것 같고. 아, 서풍에 떴네. 서풍 의식해서 왼쪽으로 도망갔던 척 한 건데 까비. 이건 서풍에 떠서 진 것 같아요. 구인수 구원받은 자 나왔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레오나 삼성, 쓰레쉬 삼성, 레인 삼성. 구원받은 자 애들이 밸류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정찰보다는 신비술사 껴주면서 구원받은 자를 쓸게요. 렐도 구원받은 자죠. 바루스가 자연빵으로 한두 개, 한 개 정도만 더 나왔으면 리롤 쳐서 찾았을 텐데 두 마리 찾기엔 좀 부담이 돼서 요대로 돈을 조금 모아볼게요. 쿠랩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구인수는 바루스. 아, 쓰레쉬가 움직여가지고 이거 빅토르 잡았고. 지금 삼신비에 구원받은 자라서 벨코즈가 엄청나게 센데도 안 죽죠. 와, 베인 딜 뭐야. 9렙까지 갈게요, 돈 모아서. 9렙에 4신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AP라서. 좋아요. 오케이, 보냈고. 바루스 이제 어차피 구렙 가면 안 나오니까 이자 볼게요. 바루스 또 나왔네, 파르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더라도 초밥 먹고 오면은 구렙이 되죠? 구렙 돼서 사신비 넣으면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벨코즈를 땡기기 위해서 쓰레쉬를 맨 왼쪽에. 볼베궁도 딜러들 다 피했고. 오케이, 싸움구도 좋아요. 이미 앞라인 다 정리했고. 이긴 것 같은데? 보내나? 설마? 끝나나? 끝난 것 같아요. 오케이, 구원받은 자 베인 좋네요. 예, 강남은 해보세요 님들도.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아 승급했네요.